아시아계 이민자들이 대체로 비형 간염에 대해 잘 모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한인의 경우 중년 남성 사망 원인 1위인 간암으로 악화될 수도 있는 비형 간염에 대해 몰라 병을 키우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어제 브리티시 콜럼비아주 밴쿠버에서는 아시아계 이민자들의 비형 간염 인지도 실태를 발표하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1,000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예전에 간염이 걸린 적이 있는 사람 중 현재까지 치료를 받는 사람은 10명 중 3명꼴이었고 약을 복용하는 사람은 더 적었습니다. 많은 아시아계 이민자들은 비형 간염이 간암의 대표적인 원인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었고 또 같은 아시아 이민자 중에서도 출신 국가에 따라 차이를 보였습니다. 간염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고 대답한 한인들은 77%에 불과해 90%에 가까운 필리핀계나 중국계에 뒤졌습니다. 비형 간염이 간암이나 간경변으로 악화될 수도 있다는 것을 아는 한인 응답자도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조사를 실시한 이민자 봉사단체 석세스 의료자문기구는 한인이 간염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이유로 가정의의 부재를 꼽았습니다. 가정의가 있는 이민자 집단일수록 비형 간염에 대해 높은 인지도를 보였기 때문입니다. 가정의 보급률이 90% 이상인 중국계나 인도계의 경우 매년 피검사를 통해 간이 건강한지 여부를 파악했습니다. 그러나 가정의가 있다고 응답한 한인은 78%에 불과해 아시아계 이민자 중 가장 낮은 수준이었고 해마다 피검사를 받는다는 한인은 절반에 못 미쳤습니다. 또 한인 10명 중 3명만 비형 간염 검사를 받은 적이 있다고 응답해 중국계나 필리핀계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석세스 의료자문기구는 주정부가 아시아계 이민자들에게 간염 예방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늘릴 것을 주문했습니다. 또 일반인들에게는 정기적인 진단을 그리고 보균자에게는 빼놓지 않고 약을 먹는 꾸준한 치료를 권장했습니다. 얼티비 뉴스 이광호입니다.